아직까지 이희문 씨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 공연은 기존의 국악 공연들과는 좀 이런 부분이 다르다.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우선은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공연에는 제가 하는 무대는 제가 하는 음악들은 권력이 없어요. 권력이 없다. 힘이 없죠. 힘이 저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사실 전통음악 그 국악이라는 게 지금 되게 막 선생님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실 그런 게좀 있긴 있죠.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예, 그러니까 뭔가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권력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아, 그렇군요. 내 무대와 내 목소리에는 있어요. 힘이 없다. 그러니까 그런 소위 어떤 그 집중된 권력으로서의 힘이 없다. 제도권에 있지 않죠. 알겠습니다. 근데 제가 그 대본에 사진을 하나 봤는데 여러 가지 그 화려한 사진들과 달리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있는 정말 귀여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. 귀엽죠. 이거는 이것도 이문시죠.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는 언제 찍으신 거예요? 이거는 2018년도. 2018 얼마 안 됐네요? 아, 진짜? 지금도 한복 입을 공연은 한복을 입고 해요, 저는. 왜냐면은 그때는 그 스타일이 맞는 스토리니까. 그쵸. 아하.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.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사나이, 예, 나의 아저씨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삽입됐던 그 사나이란 곡을 짧게 들어봤는데 당시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. 이 노래는 사실 그 PD 연출하셨던 김원석 감독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 노래는 이게 원래 함중아 씨라고 예전에 그 가수분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희민 씨가 부르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. 그래서 해주면 좋겠다. 그래서 하게 됐어요.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본인이 한 노래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뭐 계속 만족 못하지만 하여튼 이걸 녹음하러 갔을 때도 한두번 불렀나 봐요 제가. 근데 그 막간호님 아 되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로 될까요? 그래서 한 제가 두번더 불렀거든요. 본인이 의심스러워서. 그래서 결국 근데 두 번째 걸로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렇게 뭐 그런 거죠 뭐. 아니 그러니까 워낙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제 목소리 발성이라든가 이 민요 발성이 좀 특이하게 들리셨나 봐요. 개성이 강하고. 처음에 처음 들었을 그래서 때는 판단이 어려워졌던 것 같기도 하고. 그랬다가 좀 여러 번 들어보니까 아,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두 번째로